자동차 업종의 하락이 정말 커지네요. 현대차가 20만 원이 또 무너져 있는 상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그래도 좀 상승 가능성 있는 좋은 종목 한번 발굴해 볼까요? 오후장 공략주 찾아보겠습니다. 메리츠 종금증권 분당지점 박민종 팀장 전화 연결도 했습니다. 박 팀장님, 네, 안녕하세요. 좀 기운 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. 예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플랜티넷이란 종목이고요. 종목 코드는 075130입니다. 최근에 그 성폭력 관련한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유무선 유해사이트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LG U+와 함께 그 계약을 통해서 무선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서비스가 이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기존의 KT와 같이 진행되었던 것이 LG U+로 확대되면서 3월부터는 1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스마트 교실, 태블릿 PC, 특히 이제 세종시 9개 학교에 태블릿 PC 2,000개가 좀 들어갈 텐데 거기에도 역시 유무선 유해 사이트 관련한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회사는 단순하게 그 소프트웨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엔터 관련한 업종도 하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자회사인 ANG 모즈라든지 모아진 및 대만, 북경 현지 법인도 보유하고 있는데 ANG 모즈는 JYJ 가수 활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서 2013년도 음원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JYJ가 이제 동경에서 그 콘서트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동사는 또 하나 2012년 판교 건물 분양을 통해서 50억 규모의 매각 수익을 올렸고 2013년 역시 40억 규모의 매각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. 그 2013년 매출액은 340억 정도,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되니까 마진율도 역시 30% 이상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340억임에도 당기순이익이 100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퍼밸류상 놓고 보면은 10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닥사에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있는 13,700원 정도 하는데 단기적으로 한 5,000원 정도 보고 있고 올 한해 소프트웨어 관련한 어떤 모멘텀에 계속 이끌 것으로 판단이 돼서 플랜티넷을 꼽아보게 되었습니다. 네, 오후 시장 공략주 플랜티넷을 살펴봤습니다. 메리츠 종금증권 분당지점 박민종 팀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